시간에는 엑셀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스템 상황이 어떠냐면 그 P1에서부터 P1 파트가 버퍼1에 도착해서 M1 세대가 지금 생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버퍼 안에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시스템 안에 생산량이 제공량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공량의 추이를 갖다가 1시간 단위로 관찰을 해서 그걸 갖다 엑셀 시트에서 적고 싶어요. 지금 뭐냐면 시스템 안에 제공량 그걸 갖다 1시간 단위로다가 관측을 한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1시간마다 뭘 갖다 들여다 봐야 되겠죠. 이 시스템 안에.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걸 갖다 보기 위해서는 가상의 범위 파트를 하나 만듭니다. 즉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는 이름이 덤이에요. 그리고 이 덤이 파트는 얼마마다 한 번씩 튀어나오냐면 60분마다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한 개씩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튀어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시스템 시작하고 60분 있다가 그때 맨 처음 파트가 튀어나오고 그 뒤로는 60분마다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튀어나올 적마다 액션 크리에이트에서 이 시스템 안에 몇 개 있나 이걸 들여다보는 거죠. 그걸 들여다봐서 특정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갖다가 그래서 인테자로다가 하나 만들어서 요거의 변수명은 뭐라 할까요? NWIP_P1이 몇 개 있는지를 이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범위가 하나 생길 적마다 60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WIP_P1은 뭐를 갖다 여기다 저장하느냐? NWIP 즉 Open Process 프로세스 안에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P1 파트에 대해서 P1 파트가 몇 개 있는지 계산해 가지고 그걸 저장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1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 값을 갖다가 엑셀 시트에다 저장해야 되는데 그 엑셀 시트의 행위 로우 값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값을 지정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가시점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인테자 타입을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이름을 RowCent라고 합시다. RowCent. 그리고 아까 그게 J4 셀에다가 그 라이트 되면서 그 다음에 J5, J6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니까 우린 초기 값을 갖다가 여기서 어떻게 지정하냐면은 우리가 로우 CNT의 초기 값을 액션 이니셜라이즈 액션에서 로우 CNT 자기 이름이죠. 이거로 3. 최초에 저희가 변수가 선언되면서부터는 그 값을 3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서 이용하느냐. 더미가 한 번 생성될 때마다 로우 CNT 이거로 이렇게 하면은 파트가 처음 생성될 적에 최초의 총값이 3이었으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생성이 되면 5가 되고 계속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성이 될 적마다 이걸 write 하면 됩니다. 즉 그 값을 요 NWIP_P1이라는 값을 J의 요 열에다가 RowCNT 열에다가 write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엑셀 라이트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엑셀 라이트 어레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여기서 리드 할 때 이니셜라이즈 액션에서 엑셀 리드 어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쭉 구문을 썼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카피해가지고 와서 카피합니다. 잘 뭐 처음부터 쳐넣어도 됩니다만 귀찮으니까 여기서 액션은 크리에이트해서 여기에 페이스트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엑셀 리드 어레이 대신에 라이트 어레이죠. 라이트 어레이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는 똑같죠. 엑셀 시트명도 똑같고 파일명도 똑같고 시트명도 똑같고 단지 뭐가 틀리냐면 J4부터 쳐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J에 그리고 어디서부터 J
그냥 이렇게 되면 계속 4번에다만 쓰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로우 CMT 있지 않습니까? 로우 CMT 변수를 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을 갖다가 라이트 하느냐? NWIP, 여기 선언한 거 있죠? 그 값. NWIP, 언더바의 P1 값을 갖다가 라이트 해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파트가 하나 생성될 때마다 현재 시스템 안에 P1 파트가 몇 개 있나 계산을 해가지고 요 변수에다시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번엔 몇 번째 행에다 쓸 것인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OCNT 변수에다가 행값을 지정하겠죠. 그 다음에 Excel Writer의 구문을 실행을 하는데 디렉토리하고 파일 네임, 그 다음에 시트명, 그 다음에 뭐냐면은 J열에다 쓰긴 쓰는데 그 값이 행값은 계속 바뀌지 않으니까 다음 칸이니까 로우 CMT가 여기서 계속 아까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발생할 적마다 뭔가 계속 다음 칸으로 해가지고 그 변수값, 변수값이 뭐냐면 NWIP underby P1 아까 여기서 선언해 줬으니까 이 값을 갖다 write 해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2의 달러의 플러스 요게 지금 이쪽에 다시 또 다운표가 들어 있는데 그게 하나 먼저 됐네요. 그래서 J의 달러, J 달러, 콤마, 플러스, 변수명, OCNT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해놓고 우리가 한번 이걸 실행을 시켜보자고요. 자,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엑셀 시트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제공량이 시간대별로다가 8개, 4개, 5개, 10개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거의 한 100시간까지 제목을 정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100 곱하기 60 해가지고 100번 생성이 되도록 이렇게 놓고 실행을 시키면 그때까지 실행이 되겠죠. 자, 6000번 들어갔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시트를 보면은 100번까지 라이트가 쭉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음에 또 라이트 하다가 또 이 6000분을 다 돌리는 거는 보장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00분 아니면 뭐 300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리고 하면 겹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엑셀 시트 안에 있는 내용이 전에 건지 지금 건지 헷갈릴 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번 시작할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클리어. 여기서 매번 시작할 때마다 클리어를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라이트 한 데서 바로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액션은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번 만들어질 때마다 이걸 갖다 라이트 시키니까 한 칸을 하는데 비해서 클리어는 어디서 시켜줘야 되냐?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여기 더미가 새로 시작할 때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이트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니셜라이즈 하겠다 했을 때는 라벨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우리는 지금 이걸 갖다가 각각의 여기 write 되는 데서 하자고요. 그냥 dummy 파트가 initialize 여기서 보시면 action initialize 맨 처음에 생성될 때 맨 처음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시스템 실행되는 거. 자, 여기서 paste 해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excel write away가 아니라 이번에는 excel clear clear content 그러면 내용을 지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지워요? 요 디렉토리 밑에, 요 파일 밑에, 요 시트에 레인지를 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레인지가 J
JEF4에서부터, 그죠? JEF4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랬죠? JEF 104번까지를 갔다가, 달러 104번까지를 갔다가, 어떻게 해요? 지우면 되겠죠? 나머지는 변수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면은, 자, JEF4번부터 JEF104번까지 지우겠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자고요. 잠깐만 실행을 해보자고요. 이거 300번도 필요 없고. 자, 시작. 써. 해가지고, Excel 시트를 가보면은, 자, 딱 지워졌죠, 밑에가. 원래는 남아있던 것들이 처음에 마저 실행되면서 이걸 쫙 100개까지는 다 지우고, 처음부터 라이트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지원이 현재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엑셀 라이트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한번 싹 지워주는 것도 이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말고 엑셀을 이용하는 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이 시뮬레이션 마저 갖다가 트위스트 상에서 처음부터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저한테 인터페이스를 엑셀만 오픈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뭘 다 하지 않고 뭐 엑셀 시트도 다 듣고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위트니스 설치한 프로그램 C의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위트니스 밑에 보시면 데모가 있어요. 데모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ACME 데모라는 그 엑셀 시트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매크로를 갖다가 못하게끔 디폴트로 설정된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해제하시면 되겠고요. 엑셀 데모를 이렇게 열면은 자 여기 엑셀 시트거든요. 엑셀 시트에서 어떤 상황이냐 자 보시면은 엑셀 시트에서 런 듀레이션 며칠 돌릴 거냐 그 다음 위트니스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실행해야 될 파일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유저가 등록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 일자 같은 것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일만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을 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버튼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버튼을 열었어요. 그러면 실행이 되죠? 해당 시뮬레이션마다 불러와가지고 실행을 시킵니다. 5일 동안 쭉 이렇게 너무 느리군요. 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언제 오일 가겠어? 자, 자 오일이 다 됐어요. 하루에 뭐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결과치를 이렇게 엑셀 시트상에서 볼 수 있게끔 차트나 이런 걸로다가 물론 표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숫자로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다가 우리가 set capacity, 뭐 set quantity 해가지고 어떤 머신의 숫자나 버퍼에 그걸 바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인터페이스로다가 그 버퍼의 capacity나 몇 개냐 이런 것 때문에 갖다가 또는 뭐 다른 어떤 그 머신의 숫자 같은 것도 이렇게 바꾸고 해당 뭐 금액은 얼마냐 이런 걸 이렇게 막 지정해가지고 사용자가 그런 거를 다 인터페이스 상에서 지정한 다음에 실행을 해서 결과만 볼 수 있도록. 즉, 그 사람들이, 웨트니스 마델을 모르더라도, 엑셀시트상에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정해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출력값이 무엇이구나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엑셀, 그러니까 외부에 이런 엑셀시트, 또는 뭐, 프로그램 비주얼 베직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그런 랭귀지를 이용해가지고, 엑셀시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드밴스 과정에서 그걸 별도로다가 강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위트닉스에서의 데이터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프로그램 로직과 비슷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마지막 장이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